특별히 감사합니다. 빅사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성법을 조금은 복식호흡으로 하면서 지금 발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면 좀 덜해요. 빅사리가 덜 나요. 그냥 목임으로 하면은 빅사리가 많이 나는데. 자, 일단 자, 요거 해야죠. 요거 해야 돼요. 자, 이 처음 오신 분들은 자, 이 정착물이 아까 뭐라 그랬죠? 땅에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땅이 붙어있는데 뭐 붙어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건물이잖아요. 건물은 이 자리를 벗어났을 때 벗어난다는 게 헐잖아요. 헐어서 딴 데 가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헐면은 그 조각을 가지고 딴 데 가서 사용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공중전화 박스 일단 붙어는 있어요. 붙어는 있는데 혹시 위치가 잘못됐을 때 요거를 떼다가 다시 다른 자리 가서도 쓸 수 있죠. 이렇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동산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동산 어디든지 굴러다니는 거잖아요. 이동시켜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땅에 붙어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딴 데 옮겼을 때 그냥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착물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정착물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죽음을 뜻한다. 이러면은 정착물이에요. 건물이 그 자리를 벗어난다? 그럼 죽음이에요, 죽음. 철거에요, 철거. 담장은요? 담장도 그 자리를 벗어나면은 죽음이에요. 저희 자라는 나무는요? 자라는 나무. 대부분의 나무 생은 대부분의 나무. 사람들은 이상하게 꼭 큰 건 안 보고 작은 것만 봤잖아. 아니 그 대부분의 나무들은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건 대부분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나 다른 데로 싣고 가는 거 봤는데. 그런 생각 있지. 그 수많은 나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그런 거는 예외죠. 아니 그러면 집은 옮기는 거 못 봤나? 집도 옮기는 거 봤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대부분의 나무는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거는 베어져서 사라진다거나 병들어 죽거나 벼락 맞아 죽거나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 하면 이런 나무하고 헷갈리니까 수목이라고 해요. 수목. 자라는 나무는 수목. 그러니까 건물, 수목 이런 게 정착물이라고요. 자, 그러면 밭에 자라는 농작물은 정착물이죠. 이게 그 토지에서 제거된다는 거는 곧 죽음이야. 수확하는 수확. 그래서 농작물. 또 뭐 있을까? 터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지금 앞에 눈치 보면서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 자, 다음에, 그러면, 아까 공중전화 박스. 이런 거는 정착물이 아니죠.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컨테이너 박스. 신호등. 다 동산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옮겨서도 살아야 살 수 있는 거.
그 이제 5월 달이면 이제 뭐 내기하잖아요. 모판의 모. 모판의 모는 그건 동산이겠죠. 모판의 모는 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옮겨서 심기 전까지는 그잖아요. 또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예, 언제든지 옮겨 심을 것이 예정되어 있잖아. 예, 그런 걸 가식의 수목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그래요. 항구적 또는 지속적으로 이 의미는 죽을 때까지 붙어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붙어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정착물과 동산 구별하는 거는 이제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하고 함께 정착물 중에서도 특별 취급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등기부를 따로 마련하거나 토지하고는 별도로 주인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독립정착물 그래요. 주인이 달라. 대표적인 게 건물이 건물. 건물은 등기부가 따로 있잖아. 건물은 등기부가 따로 있고 주인이 달라질 수 있죠. 주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거 하죠.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같은 소유자였는데 어떤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한테 법에 정한 대로 지상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원래 지상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예.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합의해서 계약을 해야 돼, 계약을. 근데 이건 뭐예요? 법에 정해놨다는 얘기죠. 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독립은 물리적으로 독립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독립해요. 그죠? 그렇지 않은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종속 정착물. 얘는 소유주가 달라질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얘는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얘네들 중에. 수목하고 뭐예요, 수목. 산을 팔면 나무도 같이 파는 거예요. 맞죠? 또, 담장, 교량, 터널, 이런 건 다 종속정착물이에요. 다만 이 담장은 건물의 종속물일 수 있어요. 그죠? 주물종물 이럴 때.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독립물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따라가든 아니면 토지를 따라가든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민법에서는 특별히 더 인정해 주는 게 있죠. 민법이 아니라 판례에서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토지 소유자하고 정착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명인방법 같은 수목. 방송하는 것 같아요. 건물 전체 방송. 목은 이래도 귀는 좋죠. 명인방법 같은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나무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누구 거 이렇게. 명찰 다 따라도 되고 새끼줄 둘러도 되고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 명인방법 같은 수목이야. 그러면 요거는 토지 소유자와 주인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처럼 나무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명인방법 같은 미분리 과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은 조금 깊게 들어가요. 예, 근데 이거 민법에서 다잖아요. 민법에서 다죠. 농작물은 이 그 가을철에 보면 왜 밭대기로 팔잖아요. 밭대기로 팔면은 이게 다 수확하기도 전에 미리 팔잖아요. 그러면은 붙어 있는 채로 파는 거죠. 붙어 있다는 건 정착물이잖아요. 근데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건 독립물이죠. 맞잖아요. 토지 소유자와 그 정착물 소유자가 달라져요. 이 농작물은 이제 밭대기로 팔면은 상인이 돼요, 상인이. 소유자가. 자, 요런 것들은 독립정착물인데, 근데 이제 아까 누가 임목이라고 하셨죠?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인데,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에 그 나무들을 이렇게 조림을 하잖아요. 편백나무가 요즘 유행하죠. 편백나무가 한 50년 되는 거는 한 그루에 1,000만 원도 넘는데요. 한 그루에 50년 되는 거는 산에 편백나무를 조림을 해놨어요. 여기는 한 10년도 안 돼. 여기는 30년 넘었어요. 40년 됐어요. 30년 정도 넘어서면은 불목을 할 수 있는 정도 된대요. 근데 어쨌든 이것만 따로 팔고 싶어. 이것만.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이거를 측량을 해, 측량 범위를 이렇게 정해서 그래서 전부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요. 그래서 등기를 해요. 그러면 그 등기된 수목의 집단 요거를 임목이라 그래요. 임목. 요거 뭐가 만들어졌어요? 등기부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요것만. 그럼 요거 산 사람은 뭐 자기가 필요할 때 벌목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토지 소유자와 나무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럼 또 뭐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거 아닌데 어디서 나요? 방송이 나와요? 아, 화면은 전데 소리는 아, 다른 게 나와요. 저는 또 전체 방송인 줄 알았네. 자, 어쨌든 그 임목이라고 하는 거는 임목 여기다 넣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준부동산에 넣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는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하면은 정착물이 끝났어요. 더 이상 정착물은 할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자, 다시 부동산 개념에서 법 경계하잖아요. 얘네들은 다 나면 알면 되는데 법적인 측면은 협의 강의 나누고 다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하고 정착물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이 있는 거예요. 그 종속정착물은 이제 나머지 다고요. 독립정착물만 몇 개 기억하면 되죠. 대표적인 게 건물인데 이건 법으로 정해놨어요. 법으로 정해놨다기보다는 이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정착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판례적으로 판례상 인정하는 판례상 농작물 명인방 갖춘 수목 미분리가실 명인방 갖춘 미분리가실 근데 임목은 여기 넣는 사람도 있고 여기 넣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종속정착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남은 게 준부동산이에요. 자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아까 뭐를 예를 들었죠? 자동차 예를 들었죠. 이런 거 다 있어요. 얘네들 모두 동산이에요. 동산.
자동차 등록법이 있어요. 건설기계 등록법이 있어요. 각각의 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얘네들도 법이 있어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에 보면은 공장에 땅이 있잖아요. 건물도 있죠. 건물 안에 기계도 있죠. 사업하다 보면 대출받을 일이 많아요. 근데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 건물대로 각각 담보로 제공하여서 대출받는 것보다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게 편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요. 토지, 건물, 기계 A, B, C, D. 자,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면은 이 전체 집합물이 되죠. 기계가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많잖아요. 자, 이런 집합물이라고 해요. 집합물. 집합물을 이 목록을 작성해서 전부 서류를 들고 또 등기소에 가요. 등기소에 가면은 또 등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무슨 무슨 공장 재단 이렇게. 이 재단은 재산의 묶음이에요. 재산의 묶음. 그러니까 그 왜 우리 학교법인 무슨 재단 하잖아요. 학교법인 무슨 무슨 재단. 이것도 재산의 묶음이에요. 근데 이 재단은 재산의 묶음인데 그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 재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은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재단의 재산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많이 규제를 해요. 이 재단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재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재산의 묶음을 재단이라고 해요. 이 전체를 몇 개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예,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광업재단도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동산이잖아요. 근데 각각의 법이 있어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 등록. 공적 장부를 봐야 돼요. 얘네들 등기해야 되죠. 또 있어요. 무형의 권리인데 어업권이나 광업권. 이건 무형의 권리, 무형의. 무형의 권리인데 수산업법 있고 광업법이 있어요. 각각의 법이 있어요. 전부 다 등록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에요. 근데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임목을 여기 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임목은 각각의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임목에 관한 법률. 법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준부동산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독립청착물로 넣는 사람도 있고 땅에는 붙어있는데 따로 소유자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50쪽을 보시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토지는 됐고요. 그다음에 정착물에서는 독립청착물은 이제 건물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20개 집단에서는 자 여기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독립정착물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 독립정착물. 그리고 그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자 여기도 있고요. 다음에 시의 농작물은 제가 지난 1, 2월 달에는 첫 번째 문장만 삭제하라 했는데 농작물만 남겨놓고 모두 삭제하세요. 보니까 읽을 필요가 없어. 농작물만 남겨놓고 본문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자, 왜냐면 그 농작물이요. 농작물은 타인 토지든 자기 토지든 관계가 없잖아요.
농민이 농사 지을 때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계없고 권원이 있든 권원이 없든 관계없죠. 민법에서 했죠. 관계없어요. 관계없기 때문에 농작물은 항상 경작자 소유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잠깐 동안 이렇게 관리를 안 했어요. 몇 달 동안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짓고 있는데 집 지으려고 가봤더니만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몇 푼 주면 되지. 안 기다리고 돈 몇 푼 주면 되지. 그 기다리는 게 더 손해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 배추값을 몇십만 원이라도 줘야 된다고. 관리 잘 못한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내 허락도 없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독립정착물이라고. 아셨죠? 농작물은, 그러니까 뒤에 이 설명을 왜 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민법 시간에 배우죠? 아니, 이 책 쓰는 사람들이 민법 선생님한테 한 번만 물으면 되잖아. 근데 왜 안 물어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학 교수책이 이렇게 있어요. 대학 교수책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아니 물어보면 되는데 왜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교수들은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고등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 학생 있으면 부동산학 끌어보내세요. 학문을 시키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학이 평정을 한 사람이 없어요. 예, 네, 이거 정리한 사람이 없어. 제가 조금만 젊으면 가고 싶어. 정말. 제가 지금이라도 돈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가고 싶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런 상태. 얼마가 필요하냐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한번 의논 해볼게요. 자, 이제 51쪽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정착물이 아님 동산으로 분류. 아까 판잣집, 이건 말씀 안 드렸죠. 판잣집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겨서 그냥 못 박아 지울 수 있다는 얘기죠. 가시계, 수목, 기계, 공중연합 박스, 경작, 수확물. 수확물은 당연히 동산입니다. 비닐하우스, 아까 비닐하우스 했죠. 그거 그냥 비닐 걷어가지고 이거 뽑아가 딴 데에서 설치하면 되잖아. 그래서 전부 다 동산이에요. 다음에 4번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있죠. 요거는 중요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 52쪽까지 따로 보지 말 것. 따로 보지 말 것. 자, 53쪽에 가시면 준부동산 있죠. 특징이 셋째 줄에 등기 등록 요게 특징이에요. 공시 방법이 뭐다? 등기 등록이다. 그리고 이 준부동산은 실생활에 필요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 학문 연구 필요에 따른 거예요? 실생활에서 오늘 오시면서 준부동산 타고 오셨어요? 이러면은 집에 빨리 보내야 돼. 실생활에서는 준부동산 말 안 하죠? 실생활에서는 준부동산 말 안 하잖아요. 이거는 학문 연구 필요에 의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합격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밖에 나가서 이러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수업 시간에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아, 앞으로 자동차를 탈 때마다 준부동산 탄다. 이러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마인드가. 학습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실생활에도 적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준부동산은 우리 학문연구 필요에 따라 나누는 거고, 1번, 2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아까 했죠. 그 다음에 3번의 임목은 조금 전 앞에서는 독립청착물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임목,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 5, 6, 7 동산이죠. 동산인데 그렇고요. 또 광업권, 어업권 자, 됐죠. 이거는 그냥 그 항목만 알면 돼요. 그래서 따로 내용을 더 볼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준부동산이다 구별만 하면 돼요. 됐어요.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6번의 동산과의 구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 이 도표는 삭제해도 돼요. 뭐 이런 차이가 있죠. 부동산은 아까 등기, 동산은 점유, 공시 방법이 또 이런 것도 있죠. 부동산은 점유 취득 시효 몇 년, 동산은 10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게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건을, 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시효로 취득한다. 맞나요? 도시 하나 가지고 따질라 그러지 말고, 도시 하나 가지고 따질라 그러지 말고, 소유의 의사. 이거죠? 자, 이러면은 법적으로는 등기부상으로는 내게 아니래도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런 것이 동산은 10년이라는 거죠. 동산은 10년.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은 게시판 같은 데 질문이 올라오면 저도 이제 결혼 답을 해야 되잖아요. 민법을 간혹 보는데 이 공부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데요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궁금하니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그런 것만 봐요. 뭐 때문에 할까? 어떤 사람이 20년 이상 재산세를 내봤대, 토지. 근데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이상. 내가 재산세 낸 거하고 저 사람이 점유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은 20년간 소유의사로 병원공연을 점유하면 돼. 이러면은 내가 지금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니까 민법 선생님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래요. 사용료라도 조금만 달라.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그래서 단돈 10만원이라도 받은 순간 이 사람은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사용료를 누가 주겠어요? 그렇게 꾀를 쓰라고. 그러니까 시험에는 안 나와. 시험에는 안 나와. 민법을 잘해야 돼. 그렇다고 또 너무 민법 선생님하고만 친하지 말고 그렇게 가르쳐주더라고. 머리를 쓰라는 거야. 법을 알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 법을 알면. 그래서 법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민법 잘하라고요.
민법을 잘하면 이런 거 하면 금방금방 알아듣는다고. 또 1억 채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효가 10년이거든요. 일반 채권은 10년이요. 근데 이게 9년 6개월 됐어. 6개월 남았어. 이게 시효 중지가 있고 중단이 있죠. 중지와 중단이 있어요. 중지는 멈췄다가 그 추가적인 대책을 안 세우면 다시 9년 6개월부터 가는 거고, 중단은 처음서부터 다시 10년 가야 돼요. 이게 훨씬 낫죠. 근데 중단 중에 재판상청구, 재판을 걸거나 일부 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재판하는 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찾아가는 거예요. 너 인간이라면 말이야, 단돈 100만 원이라도 좀 갚아라. 이러면 100만 원은 부담 안 될 수 있잖아. 1억은 못 갚아도 100만 원 갚잖아요. 갚는 순간 일부 변제가 돼요. 일부 변제는 중단이 돼요. 전체에 대해서. 그럼 이제 9,900만 원은 앞으로 10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돈 벌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다시 10년. 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입증을 해야 돼. 최고, 최고. 그러니까, 말로 한 게, 그렇게 해서, 채무의 존재를 승인. 승인. 응, 상대방이 인정. 안 갚아도. 그렇게 하면은, 그걸 녹음을 해놔야지. 증인들이 있어야죠. 예, 네, 근데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증인들이 증언을 안 해주면 어떡해. 그렇게 믿다가 이제 안 되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뭐, 월 일부 이렇게 하잖아요. 통장으로 소송금에서 요새는 차용승산 쓰고 월 일부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월 일부로 이자 보낸 것을 원금 까는 거로 계산해요. 무이자예요, 무이자. 차용증서 없으면 빌려준 건 무조건 무이자예요. 아시겠어요? 차용증서 없으면 무조건 무이자, 무이자. 차용증서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민법에서 배우는 거는 이론적이에요. 구두 약속도 약속이고 계약이에요. 근데 그걸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문서로 다 남겨야 돼, 문서로. 그, 통장으로 하면은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남는 게 아니에요. 이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 네. 그렇게 생겨요. 자,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분리.